진짜 쫄깃할 순 없다. 발로 밟아 반죽한 좁탕 칼국수부터 무려 53년째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전통국수까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면 요리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웬 요상한 구호를 외치는 기술자 발견. 아니 웬 달밤, 아니 새벽에 체조? 잠깐 지금 운동하는 게 아니고 잠깐 반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죽이에요? 예예, 지금 족타 반죽하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면을 뽑아 더 쫄깃한 수타면. 하지만 그 명성을 위협하는 면이 나타났으니 짜잔! 이름 하여 발로 밟는 족타면. 꼭두 새벽부터 사뿐히 치를 밟은 족타 반죽은 무엇이 다를지 기술자를 따라가 보는데, 반죽의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칼로 자른 뒤 안쪽을 살펴보니 정말 공기층 하나 없이 촘촘해진 반죽. 다르다 달라. 족타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면에 모든 기포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면이 쫄깃거리고 다 드실 때까지 면이 불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쫄깃한 면발과 얼큰한 육수, 거기에 시원한 바지락까지 잔뜩. 보는 것만으로도 쫄깃한 기술자 표 족타 칼국수. 어우, 군침 돈다. 이 특별한 칼국수를 맛보고자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 안은 늘 붐빈다고. 직접 반죽해서 먹는 것처럼 엄청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고요. 씹을 때마다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칼국수 면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차례. 반죽 기계 안에 밀가루를 탈탈 털어넣더니 정체모를 가루를 가져와 밀가루 위에 잔뜩 뿌려준다? 냄새난다 냄새나. 비법 냄새가 나. 가루는 뭐예요? 아, 이거는 표고버섯 가루예요. 조미료 대신 단맛과 감칠맛이 나라고 표고버섯 가루를 넣고 있어요. 조미료 대신 표고버섯 가루로 건강까지 챙기고 적정량의 소금물을 넣어 반죽 시작. 이제 모두 손에 익은 작업이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마지막으로 도전한 게 이 칼국수였다는데. 갈비집을 처음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김치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김치랑 어울리는 음식이 뭔가 칼국수를 이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기본 반죽이 완성됐으면 넓은 공간에서 반죽을 밟아줄 차례. 그런데 발로 밟기 전 기술자가 꼭 신경 쓰는 과정이 있다고. 발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위생상 비닐을 씌우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반죽을 심량나게 밟아주는 것. 언뜻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매일 몇 시간씩 밟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한 80kg 나가다 10kg씩 그냥 쭉쭉 살이 빠지고 있어요. 족타가 끝난 반죽은 통에 넣은 후 저온 창고에서 3일 이상 숙성시켜야만 진정 밀도 높은 반죽으로 재탄생한단다. 숙성이 끝난 반죽은 제면기에 넣어 여러 번 밀어낸 뒤 곱게 접어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는데, 이때 옥수수 전분을 뿌려 반죽끼리 달라붙는 걸 방지해준다고. 그런데 갑자기 예쁘게 잘라놓은 면발을 주무르고 쥐어짜며 인정사정 없이 괴롭히는 기술자. 왜 이렇게 짓눌르세요? 이게 면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지금 기포를 빼는 과정이 지금 두 번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래하듯 면발을 주물러주면 쫄깃함이 극대화될 뿐 아니라 면이 쉽게 끊어지지 않으므로 칼국수를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여기가 칼국수집인지 빨래터인지 헷갈리려던 찰나. 굉장히 꼬들꼬들해졌죠? 기술자의 손을 거쳐 어느덧 꼬불꼬불한 면발로 변신 완료.
겨울에도 찬물 샤워는 필수 코스라는데. 전분가루나 밀가루 날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줘야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어요. 멸치, 황태포,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재료로 육수 진하게 우려낸 뒤 정성스레 만든 면발과 함께 버글버글 한 소끔 끓여내며 소칼국수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솔솔 도는 얼큰족닭 칼국수 완성. 그야말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 소칼국수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접 담근 김치로 완벽한 맛을 더해주면 한 입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놀라운 맛. 보기만 해도 매서운 추위가 사르르 녹는다. 반죽이라든가 모든 재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어느 공장. 이곳에도 엄청난 기술자가 숨어 있다는데 안으로 쭉쭉 들어가 보니 응? 공장 안에 가득 널려있는 이것들은 다 무엇? 얼핏 보니 빨랫감 같기도 하고 기다란 천 같기도 한데 응? 자세히 보니 익숙한 이 형태는 혹시? 면이 엄청 멋있네요. 아, 예. 제가 이게 지금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국수입니다. 이쁘죠? 실크 같은가요? 두 번째 주인공, 전통 국수.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는데. 전통 방식으로 하면 이제 사계절 온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다 그때그때 반죽 양이나 소금이 들어가는 염도 양이나 빨리 말릴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말릴 것인가 그때그때 계속 다르게 만들어요. 본격적으로 전통국수 만들기에 돌입. 그런데 이 하얗고 고운 알갱이는 무엇? 정제소금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에서 불순물을 싹 다 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제소금을 쓰고 있죠. 정제소금을 물에 넣고 섞는 기술자. 면을 만들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소금물의 염도를 맞추는 과정이란다. 작업하는 염도 수치는 매일매일 다르다고. 날씨에 따라서 약하면 국수가 나오면 빨리 퍼지고 잘 불어지고 그리고 또 염도가 너무 세면 국수를 삶아놓으면 삶아서 국수를 씻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좀 짜다 그러죠. 이제 기계에 밀가루와 소금물을 넣어 반죽을 시작할 차례. 기술자는 오로지 밀가루와 소금물만으로 면을 만들어낸단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황금 비율 덕이라고. 반죽 들어갑니다. 고르게 섞여 나오는 반죽. 일반 반죽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또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뭉쳐져요. 제가 같은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떡 수준으로 뭉쳐지는 거지. 바람이 세고 습도가 높으면 물을 많이 넣어 반죽을 약간 질게 만들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물을 적게 부어 반죽을 되게 만드는 게 기술자의 반죽 노하우란다. 엄청 크죠? 이제 반죽을 룰러에 넣어 평평하게 뽑을 차례. 이때 면을 두 겹으로 겹쳐서 만드는 게 쫀득한 국수면의 비법. 반죽이 끝난 뒤에는 소면, 중면 등 원하는 크기로 면을 뽑아준다. 실타래처럼 가느다랗게 뽑히는 반죽면. 잘했습니다. 멋있는가요? 이렇게 뽑은 면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보다 높은 곳에 차례로 널어주는데 면을 널 때도 함부로 넣는 게 아니라는데. 요즘은 겨울이라서 건조가 빨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간격을 조금 넓게 해요.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 같은 때 그럴 때는 건조가 빨리 되니까 간격을 조금 좁게 해요. 바로 이 말리는 과정이 기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라고. 만약 면에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요즘까지 겨울 때는 최소 3일, 봄에는 한 이틀 정도. 장마가 지고 비가 올 때는 뭐 4일도 되고 5일도 되고 그래요.
이제 수일간 바짝 말린 면발을 틀에 넣고 잘라줄 차례. 이것 또한 전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건조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경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날씨와 환경 등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단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국수는 삶는 법도 특별하다.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기술자. 일반 국수들은 삶을 때 물이 끓어오르면 찬물 좀 본다 그러시는데 제 거는 찬물 부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삶았나? 그 정도 느낌이 들 때 꺼내시면 씻으면 식감이 제일 좋아요. 일반 국수면보다 조금 오래 삶아주는 게 핵심. 다 삶은 뒤에는 찬물에 헹궈 찰기를 더해주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육수와 고명을 얹어 완성. 오랜 시간 공들여 건조한 덕에 면이 쉽게 퍼지지 않는단다. 아직 제작진에게 소개해줄 것이 남아있다는데. 색깔이 이쁘죠? 요거는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면과 단호박 면 등 많은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키고자 다양한 면을 연구 개발 중이라는 기술자.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이제 관해수공업 공장들이 지금 다들 많이 어려워요. 일부러 좀 찾아가셔서라도 좀 소비를 많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오로지 좋은 식감과 맛을 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이 긴 면처럼 쭉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